살아있는 미생물에서 플라스틱이나 휘발유 같은 유용한 물질을 뽑아내는 기술을 대사공학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런 친환경 대사공학 기술을 집대성한 지도를 7년에 걸쳐 만들어냈습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 속에 살면서 영양분 찌꺼기를 분해하고 소화를 돕는 대장균. 이 대장균에 특정 효소를 넣어주면 영양분을 섭취한 대장균이 플라스틱을 만들어냅니다. 석유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공정과 달리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아 친환경적입니다. 유전자를 조작해 대장균에서 휘발유를 만들거나 미생물에서 화장품의 천연향유를 뽑아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생물을 키워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대사공학공법은 수백 가지. 국내 연구진 10명이 7년에 걸쳐 현존하는 모든 대사공학의 경로를 집대성해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지도에는 화학물질을 만드는 방법뿐 아니라 물질의 생산성과 산업화 현황 등도 담겼습니다.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서 만드는 이런 화학물질 대부분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만드는 비용이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균주 개발이라든가 혹은 바이오 공정 개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마 점점 더 숫자가 그 화학산업, 기존 석유화학산업 대비 경쟁력을 갖추는 그러한 바이오 공정들이 더 많이 나올 거고요. 지구온난화로 온실가스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면서 화학 공정을 대체할 대사공학에 대한 과학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번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카탈리시스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지도는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돼 친환경 대사공학의 지침서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